お家の心情に従い、愚かな真似はせず、あのバカどもの地獄行きを手助けしてやれば、今日はきっと良い日になる。자창수아철포수敵は米俵に閉じ込められたネズミのようなもの。逃げ場はない。自らの血で溺れさせてやるのじゃ。あれに見える徳川は戦よりも乱痴気騒ぎで頭がいっぱいだ。腹の中には忠義など。네이버검색창에약쟁이비밀로검색하시면제카페저의 이제 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뭐 트위치 방송국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자, 아주 저도 아주 알맞은 성이 존재하는군요. 좋습니다. 아마 이 나무 때문에 발포가 안 될 테니적당한언덕에자리를잡도록하죠. 적당한언덕에그림같은자리를잡고저기성을무차별없이부숴버리도록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좋겠구만. 좋아. 이쪽 부대 안 부대 대기 반대쪽. 반대쪽도 이 비슷한 언덕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여기가 좋겠구만.좋습니다. 이 성은 좀 넓네요. 생각보다 좀 넓네요. 좀 더 부채겠는데? 됐나? 오케이! 배치 완료. 지원군 들어오니 같이 세이세이 하면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전진! 전화포 발사를 시작하라.레드!파이어!그렇지!야,크리티컬!한발성문을날려버리네요.데미지아직끝내주는데?자우측성면격파확인.성문은열려있습니다.자이제들어가서신나게노는일만남았네요.그리고권장군이도착했습니다.권장군도착했군.권장군이뭐어떻게도착한지모르겠지만어쨌든가저쨌든가권장군이한개의사단을이끌고도착했습니다.뭐이지?별거없는데?아니야,조합이좀상당해갖고차후갑사만보내면차후갑사가전멸할수도있다.이럴때는이게최고지요.갑사앞으로!차후갑사바로투입준비.휘하!권장군휘하에있는갑사준비.지원사격을준비하라.이건뭐야?말인가?뭐야이말은?웬말이뛰어댕겨?하마했나?아닌데?지금 BM 조선에무차별적인포격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뭐지?왜평소에는보이지도않는말들이나오는거지?뭐가좀이상하네요.자,갑사준비.갑사일단은위치잡고그냥안에있는모든적을쓸어버렸.자,권장군병사통솔에서이동하라.안장군차후갑사부대통솔에서이동하라.전쟁은 마치 짜져있는대로
자, 신나게 놀아볼까? 자, 일단은 갑사 부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자랑스러운 BM 조선의 병사들이 BM 조선의 약 두 개의 사단이 도착한 상황이고요. 적들은 포위돼서 엄살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갑사 부대가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발쏘! 폭풍, 비폭풍이 붑니다. 얼마나 버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갑사부대 사정거리 얼마나 되나. 불화살 발사 가능하겠는가? 오케이, 불화살이 발사 가능하다니. 이동우 불화살 발포 준비. 전재남 누가 죽습니까? 나가 죽습니까? 좋아요. 전쟁이 나면 자랑스러운 우리의 군인들이 싸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군인은 무시해선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인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발 뻑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냐, 군인 월급 깎아야 되고 군대 임 기간을 더 늘려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바로 갑사 네 부대 위험이고요. 갑사 여덟 부대 추가 증병입니다. 하이비엠 전 BM군의 영광을. 야, 신명나게 쏘네. 아주 신명나게 갈기시는구만. 발포! 나이스 샷. 제대로 맞았습니다. 야, 저는 혼돈의 동안일 거야 그냥. 이곳은 그냥 혼돈의 동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아니야! 갈겨버렸! 적을 아주 그냥 꼬챙이로 만들어주지. 자, 제거 완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제 스펙을 한번 적어보시지요. 제 스펙을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제 스펙도 한번 적어보시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동. 자, 일단은 중간중간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성 위에 공병대가 대기를 하고 있네요.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도록 하죠. 도대체 얼마나 버틸려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수 대기죠. 차우갑사 대기죠. 자, 준비하시고 신명나게 갈겨! 전 공수 발포 시작! 가자! 버스터콜을 시작한다.
이 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제거하라. 아주 좋군. 야, 일본군 학살하면서 뭐냐 수박 먹이가 맛있는데? 어딜 도망가? 어? 깨끗하게 전쟁에서 졌으면 포기하란 게? 사람이 말이야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너들은 졌어. 항복하라. 내 목숨을 살려줄 거사. 이건 또 뭐예요? 없애버려! 저기는 유미아시가로 수비되는 뭔가? 없애버려! 쇼타임! 화살비가 내려와! 훌륭하군! 아주 훌륭하군. 자, 저건 또 무엇이요? 자, 이제부터는 전부대 사격 중지. 갑사 들어가신다! 갑사 들어가신다. 갑시다. 가도록 하죠. 자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갑사 들어가십니다. 갑시다! 어택! 깔끔한 진행, 깔끔한 전투, 깔끔한 시체? 시체? 깔끔한 시체. 깔끔하네요. 어떻게 핏자국 하나 없이 사람이 다 두고 있지? 아주 신기합니다. 신기방기. 단 90명으로 적의 750명을 씹어먹었던 전설의, 아니 적의 2250명을 씹어먹었던 전설의 부대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지만 오늘은 곱하기 3 6,000명까지는 쓸어버릴 수 있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왜 갑사가 이렇게 소수고 병사가 작고 칼 한 자루밖에 안 들었는지는 전투를 보시면 압니다. 정말 답이 없거든요. 엄청나게 셉니다. 갑사 튼튼대 순해. 갑사가 만약에 100명 이상 아니면은 400명 이상의 정원을 유지할 때는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포기하고 집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갑사왕은 싸우지 마세요. 특히 차고갑사. 보병으로 전면전하고 차고갑사하고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다. 시칼로 핵미사일을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상대도 안되고 답도 안나오고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조선군 장군 컨트롤로 차고갑사를 때려잡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저 외에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갑시다. 진군하라! 디엠조선의 붉은 깃발을 올려라! 자, 성문은 열어놨으니 이제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엎어버려! 오, 사무라인데? 야리 도장 사무라이네요. 오, 근데 뭐 사무라이가 뭐 어쨌는데? 사무라이가 뭐 어쨌는데? 사무라이의 뿌리는 과연 어디인 건가?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이것도 뭐야? 야, 750명. 750명. 11명.
94명 494명 또한 104명 그리고 한 명 토탈 한 2000명 되는 것 같은데 2000명이 지금 200 270명한테 쩔쩔매고 있는데 숫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단지 움직이는 경험치일 뿐. 섬멸하라. 넌 뭐야? 지금 네 눈앞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넌 무엇이여? 제거하라. 현재 청합사 사상자 단 12명 현재 청합사 사상자입니다. 하지만 적군은 청합사 사상자 전체 부대 전 세 부대 토탈 12명 하지만 적군은 야, 한 반절 이상 죽은 것 같은데? 그 아예 청합사 덜 들어왔었어? 아, 덜 들어왔었구나. 갑사, 갑사 춤을 출 시간이다. 아니 호랑이도 잡았는데 사람 한 명 못 잡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청합사의 의의는 이 한 명 한 명이 호랑이와 싸워서 이긴 전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호랑이하고 싸우면서도 이기는데 병사 한 명 못 이기겠습니까? 넌 뭐니? 움직이는 경험치구만. 죽여라. 차갑사에 싸우는 걸 보시면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차갑사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호랑이 한 곳에서 싸워서 이기는데 일본군 하나 못 잡겠습니까? 포항을 올려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하 그쪽으로 움직이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본. 오산이. 신명 난다. 포악을 올리라. 빠 호라 등에 호랑이 가죽이 인조 가죽이라는 그거 뭔 소리여?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까 호랑이 가죽이? 메이드 인 차이나요? 야 이게 전부 다 여기가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21세기 유행할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이 바로 아까 전만 해도 일본군이 서있던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텅 빈 라인이 아까 방금만 해도 차오갑사가 서있던 라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쭉 그리면 돼요. 만약 여기가 비었다 여기는 전부 다 차오갑사가 서있던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영광으로 차오갑사 한 명 두 명 차오갑사 시체 찾기 더 힘들어. 승리. 차오갑사한테 뭐가 문제인가? 우리한테 두려운 건 없다. 다 끝났나? 더 남았나? 없잖아. 끝났네. 아니 병사 아직 더 남아있나? 어? 있네. 오 어디 있는거야? 병사야 어디 있는거야? 어디 숨어있는거야? 아하! 그렇구만 그렇게 된거야. 여기서 깨작깨작 활을 쓰고 계셨구만. 그럼 너에게 선물을 주지. 뭐하냐? 달겨버려! 빰빰빰빰 빰빰 빰빰 잠시만요.
좋아. 이게 좋겠구만. 두 명을 위해 쇼타임! 여도 살아나 보자고. 두 명을 위하여 폭풍은 두 번 몰아친다. 발포하라. 뭘까? 살아있는 죽었는지? 야, 여기서 살아나오면 자들은 그렇지요. 전쟁 승! 여기서 살아나오면 자들은 그거 가야돼. 메인 인 블랙 가야돼요. 배우 그릴스 해야돼. 깔끔한 승리. 저는 어느 지구상의 특수부들 가도 아마 다 받아줄 거예요. 거의 갑사가 한 3,000명에서 4,000명이 쏜 화살을 다 뺐다는 건데, 그것도 불화살을. 자, 아군 손실 44명, 적군 6,877명. 압도적이구만. 야, 아군 44명, 적군 6,870명.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구만. 갑사 11명, 총 갑사가 12명하고 11명이니까 23명 죽었고요. 죽인 거는 500명, 막 400명, 500명 죽였어.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무대야, 이거? 레벨업! 이게 뭐 미친 무대구만. 아니, 저 뭐냐, 갑사가 풀 업그레이드도 아닌데, 이 정도면, 답이 없죠, 그냥. 일본군은 그냥 울고 도망가야 됩니다. 물론, 갑사 세 부대의 위험이 이 정도인데, 뒤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4개 사단의 호의를 받고, 아니 5개 사단의 호의를 받고 있는 우리 정의 사단이면 어떻겠습니까? 아, 정의 사단이 뭐냐고요? 이 정도 호의를, 엄중한 호의를 받을만 합니다.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5개의 사단이 1사단 1개만 호의합니다. 이 사단이 뭐냐? 바로 정의 조선 편곤 기병대와 차고 갑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미친 부대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건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호위하는 부대가 다섯 사단입니다. 이게 바로 BM조선의 제1 함대입니다. 제7 함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그냥 항공모함급이에요. 멋있어, 멋있어. 저걸 딱 건드리는 순간 그냥 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런 장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암살! 다음 턴까지 기다려야 되군요. 다음 턴으로 넘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야? 자네가 먼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나? 우리는 자네가 선포한 전쟁에 대응을 할 뿐이네. 어디서 이런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가? 어디서 지금 왜? 살려? 270명한테 자기 병사 2,700명이 털리니까 후덜리는가? 후덜림 죽으시던지? 왜 말을 못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볼모를 없구만. 뭐 볼모도 없어. 무역협정은 기본이고 군사통행권 넘겨라. 또한 돈을 내놔라. 돈은 나눠서 지불하고 액수는 5만원이다 와, 이거 한다고? 대단한데. 돈이 좀 많은가 보지? 그러면은 5만원 하면 안되지. 더욱더 많은 돈을 내놔라. 7만원 어떤가? 오,
아니 야, 내가 주는 거구나. 이런 미친? 내가 주는 거구만. 왠지 뭐가 이상하다 그랬어. 그렇구만 그렇구만. 왠지 뭐가 이상하다 그랬어. 자, 7만 달러를 요구한다. 받아들일 수 없음 전쟁이야. 당신의 말에는 핵심이 없기에 거절하겠어. 즉각 거절한 것으로 인해 신들의 분노를 산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이가 나발이고 그냥 너의 본질은 밀릴 것이다. 오리버님 어서오세요. 너의 본질은 불화살로, 우리 자랑스러운 갑사부대가 쏴대는 불화살로 너의 집은 불을 탈 것이다. 스웨 가문이 전쟁을 선포했군. 받아들인다. 오늘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마침 스웨 앞에는 우리 부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걔들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죽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스웨 따위가 택도 없는 진격을 합니까? 우리의 대기 중인 매복 부대 정확하게 걸렸군요. 갑시다. 사람은 말이시오, 적어도 한 두 수 앞을 내다봐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딱 활성이 좋은 장면이다. 와, 야, 그냥 여 안에 불바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저건 진짜 누가 봐도 저 활성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는. 야, 저 안에 그냥 변기통입니까? 블랙홀인데 블랙홀? 참 어마어마하구만. 장군을 버리는구만. 자네 집에 가고 싶을 거야. 매복에 걸린 순간 우리 병사들이 활을 쏴대기 시작하면은 바지에 축축한 느낌이 날 거야. 집에 계신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려운 밥을 먹고 싶어지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네. 자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포위망에 걸렸어. 그냥 죽을 거다. 아, 나 우리 장군 졸라 말 맞네. 이래 젠장. 에마 조용히 까라만 가야지. 진춘이 뭐 스코시 아시가르가 오레바노 오누시라와 미나 유모나 헤자가 살아나른 수아모노가. 이건 뭔 개소리야. 우리는 갑사인데 뭔 사무라이야. 우리 장군 일본 놈인가봐. 몰라 임마 조용히. 대기노 메스보니 사사겐 오누시라 모시다. 그냥 만세나 외쳐. 아주 좋군. 아주 좋군. 이건 뭐 여 안에 탁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야, 이건 뭐 그냥 때려잡기 아주 좋겠구만. 이야, 이건 완벽한데. 다른 거는 제가 전격 지원 중이기 때문에 진영을 안 짜겠는데 이건 짜야겠어요. 대박인데. 일단 전방에 살수 부대를 주둔주둔 시켜서 흩쳐라. 살수 부대를 주둔시켜 흩쳐라. 이렇게 살수 부대를 좀 흩친 다음에 그냥 살수 부대와 함께 그냥 공성탄 맞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 세상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야, 누가까지선 못한다 이건가? 아, 할 수 있네. 자, 배치하고. 자, 배치. 그리고 배치. 또한 갑사. 어차피 갑사는 여기서 살포를 해도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전혀 어차피 사전거리가 넓기 때문에, 사전거리가 대체 이 안에 공간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야들이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갑사들이 신명나게 화를 갈게 될 생각이에요. 신명나게 말이죠. 아주 즐거울 겁니다. 자들은 뭐에 맞는지도 모르고 가겠죠. 또한 여기 제일 뒤에도 갑사를 추가 배치하여 양사이드 전방 양사이드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겠습니다. 아주 혼란스럽게. 잘못했다. 됐어. 오케이, 배치 완료. 그리고 장군,
장군은 여기서 응원. 니가 할 일은 없어. 그냥 응원이나 해. 아따, 야들도 할 수 있지. 오케이. 갑시다! 자, 전살수 준비. 어택! 아, 이건, 뭐야. 야, 바로 앞에서 스폰 되네? 야, 바로 앞에서 스폰 되네? 이거는 생각 외인데. 자, 어쨌든가, 저쨌든가, 전방 부대가 어이가 없지만, 그냥,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몰랐다. 바로 앞에서, 바로, 이건 매복은 처음이니까요. 가자! 잘못하면은 아주 그냥 재밌는 전장이 될 수도. 어쩌다 보니 그 갑사가 최전방에 섰는데 몰라 갈겨버렸. 야, 처음부터 궁병들을 왼쪽에 배치할 걸 그랬다. 아예 왼쪽에 배치하자고 그랬거든요. 저기 비어는데요. 성 어디로 가야겠군. 좋습니다. 자, 제 전방 갑사부대 백병전으로 돌입. 바로 진격. 야, 폭풍이 폭풍 그냥. 혼란의 도가니인데 아주 그냥. 자들 뭔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자, 여기 뒷부대 지금 앞에 가려서 발포만 되지. 그럼 왼쪽으로 옮겨. 자, 자리 좀 옮기고 자리를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아, 풀이구나. 자, 신경나게 몰아볼까? 태강로 막았어요. 뒤에 부대가 최초 이 생각이었습니다. 태강로를 막고 뒷부대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게 제 최종 목표였습니다. 앞에 이 갑사들만 뚫리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해볼만한 정수리라고 봅니다. 뭐 일단은 갇혔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자, 대형사를 간다. 뭐하는가? 눈앞에 적군이 있다. 쏴갈겨옷! 자들은 이게 뭔가 싶겠지? 뭔가 싶겠죠. 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군. 이건 거의 광선총 수준인데? 레이저포입니까? 야, 갑사들 잘 막아주고 있어. 자, 살수 추가 증원. 헛뜩가서 갑사를 넘어와라. 그죠, 뭐 안해도 되겠지만. 여긴 어떻게 되고 있어? 여도 야리 아사가루 부대이기 때문에, 아, 야리 사무라이 부대이기 때문에 살수의 지원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퇴강도 막았고 지금 둘렀거든요. 일단 둘렀기에 금방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들은 야들 맞춰라. 갑사 한 부대쯤이야 희생을 하겠다. 잡았고, 자, 장군의 이동. 저길 경유하라. 자, 경유했고 74명 빠져. 뒤로 빠지고 맞춰. 됐고, 여기 맞췄고. 자, 살수부대 정리가 끝났네요. 저 뭐야, 바로 퇴각되네. 얘 뭐 장군만 잡으면 다 끝나는구만. 화살 몇 번 맞으면 바로 집에 가네요. 자, 너희들의 퇴각로는 없다. 승리구만. 좋군. 야, 표정 봐. 화살 날라오는 거 봐. 와, 퇴각로 따위 존재하지 않아. 뭐, 그래도 이 정도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복 그 머리의 공격의 특성을 몰랐던 저는 약간의 생각보다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었네요. 야, 장군이 여기서 싹 죽은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싹 죽은 것 같은데. 일본군이 왜 이렇게 약해요? 지금 싸우고 있는 갑사는 조선 병사의 최고 테크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냥 살순지, 조선 정의 살순지, 조선 갑사. 지금 갑사와 조선 정의, 아유, 전멸이네? 전멸이구만! 하하! 전멸이구만? 좋아요. 일본군은 방패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화살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보셨다시피 근접전에서는 일본이 아주 우세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전혀 적군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이죠. 원거리 전에서는 절대 일본은 조선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조총을 들었던 뭘 들었던 갑사한테 걸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당연히 돈이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전격전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릴 수가 없어요. 전 나라와 전쟁을 다 선포해가 무역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최대한 빵꾸 안 나게 일단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전격전중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죠? 전쟁에는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아주 돈이 많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무역 확인 1500원. 그래도 쌓아놓은 돈 56만원이 있으니 이 갖고 버티도록 하죠. 그건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구만. 스웨가 먼저 전쟁을 선포해 주셨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지요. 반란 선동에서 한 턴 끌고 바로 가라! 이번에는 우리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갑시다. 외국 무역선을 왜 쓰시나요? 그냥 무역선이 훨씬 더 싸게 먹히잖아요. 왜 외국 무역선을 쓰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다 주웠어요. 예. 제이홍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오다가 외국 무역선을 주워서 쓰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무역선을 생산할 생각을 안 했네요. 오다가 주길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고 있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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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아, 나 또 영웅 설명 설교가 시작됨? 안녕하십니까, 라이병사들이야. 좋은 날이 될 것이다. 敵は 米俵に 閉じ込められた ネズミのようなもの 逃げ場はない 自らの血で 溺れさせてやるのじゃ あのたわけどもには 戦う前から うんざりだ たわけにはいつも いつも辟易するが 途方もない 思い上がりには 施す手がないわい 命令はただ一つ 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 たやすいとは思わぬが 必ずできるはずじゃ 進め! 아가 가메와 에니노 어서 오세요. 하타지를 시워하게요. 하이 BM. BM 군의 영광을. 이건 뭐야? 왜 나눠져 있는 거야? 이해를 모르겠구만. 그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자, 빈 곳으로 이동해서 그냥 쑥쑥쑥쑥 밀어버리겠습니다. 쑥쑥쑥쑥. 도착 완료. 살수들 준비. 성벽 부수고 살수들 돌진 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일단은 가볍게 한방 날려줘라! 알겠습니다, 사령관 동무. 가볍게 한방 날려주겠습니다! 가자! 소소하고는 존재 있긴 한데, 지금 생산대가 갖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쟁 효율성으로는 떨어져서 소소하고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공성무기를 성 하나에 이어놨어요. 소소하구가 있긴 한데 생산을 해놨는데 실용성이 떨어져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군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소소하구는 당연히 멋지고 좋긴 한데 쏘게 되면은 아군 피해가 쓸데없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봉인되어 있지요. 좀 더 계량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또 신나게 놀아볼까? 가자!
전군! 발포하라! 달겨버려! 방사포 발사 개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배나래 민족! 화살 배나러 왔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적의 성은 무너질 것이다! My lord!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폭풍은 세 번 몰아친 지금부터 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갑사들이 행하는 난사. 난사가 행해지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군.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비가 오는구만. 사람 죽이기 아주 좋은 날씨군. 또한 여기에 있는 420명을 녹여라. 발포! 지정사격을 시작하라. 알아채고 도망가네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벌써 날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전방에 사무라이 가시는 조준. 한번 포격이 시작되면은 거의 전멸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30명 남았네요. 420명에서 한 번에 30명으로 돌아가는 아주 신기한 마술. 그리고 정면 군수들한테도 활을 선물해주자고. 부들부들 좋습니다. 자, 또한 미친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갑사들은 상대편 성벽에 대기하고 있는 공수를 뒷면으로 치기 때문에 야들은 무용지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이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군요. 야들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성벽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성벽 뒤에서 화살이 날라올 줄이야? 생각해보셨습니까? 자, 됐고. 고비. 훌륭하군. 그럼 지금부터 소탕 작전에 시작한다. 어떻게 할 거냐? 뭐 간단합니다. 방법 필요 없어. 돌입! 진군하라! 자, 돌입할 정도까지 갑사들 자유사격! 자, 어차피 뭐 자유사격은 허가합니다. 탈수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적의 병사를 없애놓도록 하지요. 정말 잘 서는구만. 너희들은 빼도 박도 못할지요. 이건 뭐유? 없애버려? 나오면 죽는 듯? 야들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병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갑사의 사정거리는 여기 또한 대입니다. 갑사 사정거리 한번 보도록 하죠. 갑사 사정거리는 이 성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빨간색 붉은색 원이 전부 다 갑사의 사정거리 아니기 때문에 어딜 가든 맞습니다. 불화살 샤워 시작! 전갑사 사격 중단! 발포를 중지하라. 사격 중지. 지금부터 잔당 처리에 들어간다. 쇼타임! 하나 둘! 하나 둘! 불 끌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잔당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은 일단 깨끗하게 비워놨기 때문에 뭐 별로 처리할 것도 없을 거예요. 대응하려고 요미 사무라이 부대가 기어나오는군요.
요미 사무라이란데? 어떻게 생각해? 대응하라! 쌀수 소방대 투입! 일명 암호명 소방대 투입. 갑사는 일명 암호명을 세스코라고 하죠. 총소꾼. 소방대 투입! 우라! 어디 궁병이요? 근접 병사한테 어디서 덤비는가? 사무라이 어쩌라고? 뒤 물량이 안 보이는가? 자, 일단 소방대 투입됐고. 좋습니다.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엔 우리나라에서 무술을 뜯어가서 계량하는 건 아십니까? 오리지널 기술로 한번 맞아봐라. 오리지널 기술로 신명나게 맞아봐라. 좋군.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뭐야 이거? 이것도 뭐야? 여기 대전에 비 오네요. 여기는 화살비가 내리네요. 잠깐만, 발포 중단에 누가 쏘는가? 아, 장군이구나. 장군이 갈기는 쉬구나. 멈췄! 장군님 자제해연. 아, 근데 조선 장수는 조선 장수는 장수들도 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실 못합니다. 말 그대로 벌처 컨트롤이 가능한 부대예요. 밀어붙였. 깨끗하군. 청소. 야, 근데 갑옷은 사무라이들이 더 멋진데 조선 병사들이 적을 씹어먹네. 갑옷은 쇼군 돌타워라서 그런지 진짜 조선 뭐냐 일본 갑옷이 후로 멋있거든요. 근데 쓸모가 없어. 그냥 저 갑옷 벗어서 우리죠 그냥. 전혀 쓸모가 없잖아. 오케이, 수비대 등장. 유미야 시가로 수비대 등장. 뭐? 수비대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수비대냐? 우리는 BM 친위대다! 바질바질 바질님 어서오세요. 가자! 가자! 야, 뒤에 배경도 산이고 멋있는데? 멋있네. 저 뒤에 배경도 산이고 아주 멋있군요. 이름 붙여라! 저거 다 두정갑은 아니죠? 전부 두정갑입니다. 조선군, 일본군이 물론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두정갑입니다. 모조리 다 두정갑입니다. 야, 살수들을 좀 훈련을 좀 시켜놓으니까 좋네. 어? 살수들을 훈련을 좀 시켜놓으니까 좀 잘 싸우네. 그러게. 찔러서 죽이네, 찔러서. 찔러서 죽이는 게 대부분이군요. 가끔 배기도 합니다. 소방대, 빨리 밀어라! 그들이 소방대가 지나갈 땐, 아래쪽엔 그냥 시체만 난무할 뿐. 자, 소방대가 너무 긴 줄을 달고 있네요. 너무 긴 줄을 달고 있네요. 아, 몰라. 아, 몰라. 이게 뭐야 이거? 없애버려요. 무시.
굿! 자, 폭풍이 간다. 하! 어디서 감히 궁수 따위가 대응하는가? 궁수 따위는 말이시오. 상대도 안 된다. 밀어라! 궁수가 포위를 했지만 수량 부족으로 각계 격파 당하는군요. 전 제거 완료! 이 성은 지금부터 비엠령에 들어간다. 의석에도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루팡님. 하이! 오신 분으로 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싸 1킬! 페이카 반자이! 반자의 수구 달리면 적들은 그냥 도망가겠죠. 승리. 장군 등급 증가 완료. 이성은 이제부터 비엠령에 들어간다. 수리를 시작하라. 일본 건물은 모조리 불태워라. 그리고 농장을 정비하라. 해정요새 건설 완료. 해정요새 수리 들어가고 건설기간 더 많은 대형 무역항을 건설하라. 또한 장군의 장군에게 마부를 수여하라. 그리고 공수를 인류 공수로 만들고 야전 보병지휘관이라 좋아. 보병지휘관 명예로움이라 야전 공격자 아니야. 스킬 포인트 하나 남겨놓죠. 됐어. 완벽하다. 어우 더보라. 살짝 소리가 쓴데요. 마이크가 안 들려요. 마이크가 안 돌릴 소리가 있습니까? 안 걸릴 소리가 있습니까? 자, 사찰 서원을 건설하고 또한 여기는 뭐 반란군 때문에 한 턴은 묶어둘 수 있겠네요. 사무라이 여기 본대가 투입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저기를 지원을 갈 본대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저기를 갈 본대가 필요합니다. 좋아. 그러면 이협 장군 명사를 이끌고 아니야 안 장군 잔당을 제거하게. 자 찍어주고 전략가 안 장군 도쿠가 병사들의 잔당을 제거하게. 기껏해야 기병대네. 없애버려. 시장 건설 사원을 건설하라. 권 장군 안 장군 도쿠가 기병대를 제거한 후 내려가자고. 안나가요 장군은 어디 있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안나가 위에 우리의 마스코 코트인 안나가요 장군이 안 보이는군요. 우리의 마스코트인 안나가요 장군을 한번 봐야겠군요. 말투가 불면의 유도지 가토 같으시네요. 이런 젠장! 가토라니 지금 어디서 일본군 장군과 비유하는가? 아 그렇나? 아 그랬나요? 안나가요 장군 전사했었나요? 어디 전사했대? 안나가요 장군이 전사했었어? 몇 화에 전사했어요? 아니 내가 못 봤는데? 아니 내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 내가 못 봤는데 언제 전사한 거야? 뭐야 이건? 아 전사했습니까? 말이 바뀌었다고요? 그런가요? 말 똑같은데 아닌가? 뭔가 또 추가가 됐나?
원래 말이 이랬나요? 아닌가? 원래 말이 이랬나? 말이 뭔가 좀 멋있어졌는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 말 이상한 뚜껑이네. 말한테 뚜껑이 생겼어. 어? 잠깐만, 입 모드 업데이트 되나 이제?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저건 저거고, 지금 제가 할 것은 말 사냥 왔습니다. 포병대! 포방부 전화해서 포병대 전면 배치하고, 또한 조총병대 후방 중앙지역 대기하고 갑서! 우리 BM조선의 포방대를 보여주시. 차우갑사 왼쪽에 대기, 오른쪽에 정해살수 대기, 센터 당연히 장수 대기. 움직여라! 적 확인 전포 발포! 레드! 장전! 파이어! 지금부터 전투를 진행한다. 조총수, 사격 라인 들어가서 사격을 시작하라. 자, 과연 이 근처에 오냐로나 보자고. 조총 발포! 하하하하하! 그렇지! 나이스 샷! 야, 조총수 봐. 승리! 야, 완벽한 저격이다. 이 맛에 장거리를 키우지. 아. 저 현재 범용 훈련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스 슛! 이 맛에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아군소실 0명, 적군 102명, 완벽한 사살! 핑! 자, 육군! 일단 이 성은 비워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성은 그렇게 반란의 증조가 보이지 않아. 3사대! 3사단장! 자, 누굴 사단장을 올리지? 아, 누굴 이 군단장을 올리지? 좋아, 권! 아니야, 공병부대! 아, 공병사단! 안! 안장군! 자네가 군단장을 맡게! 알겠습니다! 자, 군단장의 명령에 의해 두 개의 사단이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곧 교토네요. 교도구만. 수도인 교도가 눈앞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밀고 들어갈 것 같네요. 교도 어디있지? 여기 있었나? 여긴가? 아닌가? 어디지? 여기 근처에 있다고? 아닌데? 아니, 더 밀고 들어가야 되나? 보자. 지형대 충분되는 난 이쯤 있지 않나? 어쨌든가, 저쨌든가. 장군의 어머니야, 원할 위험받은 안장군. 아, 안장군이, 안장군이야? 아, 안장군이 진급을 했구나. 안 나가, 안 나가요, 장군이네. 오. 좋습니다. 3사대! 성을 포위하라! 훌륭한 성이구만. 야, 역, 바로 요 근처에 교도 있지 않나? 이제 슬슬 교토의 그림자가 보일 텐데. 자, 세계사단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단 대한 군단이죠. 아, 이거 그냥 밀고 갈까? 이걸 그냥 밀어버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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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밀어버릴 필요는 없죠. 양반!